자, 이번 시간에는 SATA 인터페이스 에러 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메인보드에 보면요, SATA 인터페이스, 즉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ODD를 위한 SATA 포트가 이렇게 있죠. 그죠? 시리얼 ATA 방식이라고 해서 보통 SAT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옛날에 이제 이거 말고 하드디스크가 EID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핀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핀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핀이 이렇게 쭉 있는 게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EID 방식에 비해서 SATA 방식은 핫스왑을 지원한다. 핫스왑 뭐라 그랬죠? 전원이 인가된 꽂아 들어온 상황에도 바로 하드를 연결하면 하드가 인식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핫스왑, 핫플러킹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핀은 보통 보면 이렇게 둘레에서 7개가 되어 있는데 이 위에 긴 핀들이 세 개가 있어요. 그죠? 이 가운데하고 이세 개. 이거는 접지입니다. 접지. 접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접지. 나머지 두 개. 이거는 뭐냐면 RxTS, Transmit Receive. 보내는 거 받는 데이터 전송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파워가, 아, 저, 하드디스크가, 뭐, SATA 포트 하드디스크가 보통, 뭐,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보통 이런 핀의 어떤 불량으로 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하나는 전원이 12볼트가 공급이 안 돼서 VC 전원을 공급 안 되니까 동작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드디스크 내부에 그죠? 내부에 컨트롤러들이 문제가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하드디스크의 인터페이스의 컨트롤을 누가 제어하냐면 이 사우스 브리지라는 그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사우스 브리지 얘가 통제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얘가 문제가 돼서 그죠? 컨트롤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누가 제어하냐? 바로 얘. 이 사우스 브리지 얘가 그죠? 이 방열판으로 덮여져 있는데 얘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죠? SATA 하드 컨트롤러가 여기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죠? 컨트롤러가. 예전에 별도로 이게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는 것도 있었는데, 바깥에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 다이 사우스 브리지 안으로 이 통합이 돼 있어요. 얘가 통제해요. 다른 거다 정상인데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우스 브리지가 문제가 돼서, 그죠? BJ 타입으로 돼 있죠? 걔가 뭐 촛불이 났든가, 크랙이 났든가 해서 얘를 통제를, 컨트롤 못 하겠죠? 그때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류역, 뭐 리히팅을 한다든가, 그런 수밖에 방법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디바이스 자체, 그 하드디스크의 그런 어떤 그 불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이 커넥터 불량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SATA 케이블 SATA 데이터 케이블하고 전원 케이블은 굉장히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제가 항상 왜 이렇게 개발했을까 이렇게 개발했을까 하는 그런 게 나는데 생각이 나는 들던 중에 하나인데 그게 또 많이 문제가 돼요. 그게 케이블 자체가 잠깐 실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걸 수리하면서 이런 거는 많이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파워 서플라이 케이블을 보면요. 커넥터 케이블과 커넥터를 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자, 옛날처럼 이런 방식은 전원이 이렇게 4핀짜리가 이렇게 꽂는 방식은 이 커넥터 딱 꽂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타 방식으로 가면서 이 전원 케이블하고 데이터 케이블들이 요런 방식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이것도 불량한 건데요. 이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이게. 이 틈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많이 벌어져서 이 벌어졌습니다. 오래되면 이게 벌어져요. 벌어져서 이게 지금 전원이 공급되는 핀들인데 그죠? 이게 벌어져서 접촉 불량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게 벌어집니다. 이게 이 틈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얘꽉안 물리기 때문에 그죠? 이 접촉 불량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하드에도 보면 이제 커넥터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물려서 그죠? 이렇게 물려서 전원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게 벌어지게 되면 접촉 불량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해결을 했고 또 하나 뭐냐 데이터 케이블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생겨서 참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이게 오래되면 벌어진단 말이에요 틈이 그죠?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RxTX 그죠?
트랜스미터하고 리시브가 있다고 그랬죠. 데이터 케이블이. 그죠? 그 이것도 벌어지니까 접촉 불량이 생겨요. 여기랑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그죠?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접촉 불량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이게 이격이 생기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것도 여러분들 유심히 관찰해 봐야 된다. 그래서 파워에 보면 이렇게 벌어진 게안 쓰는 이또이 연결된 것들이 있잖아요. 포트. 그런 걸 바꿔서 꽂아서 제대로 동작되는지. 안 되면은 이제 하드디스크에 보면 보드 쪽에 있는 컨트롤 칩이라든가 아니면 전원 소자들이 문제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런 경우도 있다. 요렇게 이 지금 사타 케이블 이런 것들이 글쎄 인터페이스가 제가 하면 이렇게 개발 안 했을 땐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게. 이게 벌어집니다, 이게. 어떤 건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오는 게 이게 깨지 또 깨지죠, 이게. 예? 이 들다가 이게 깨져버립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 사타 쪽에 큰 문제점의 하나가 아닌가를 늘상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그죠?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만든 사람들이 다시 뭐 다른 걸 개발할 것도 아니고 뭐 앞으로는 그러니까 USB 이제 3.0 B 타입에서 3.1 C 타입으로 가면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꺼야 동작되게 만들듯이 이것도 개선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뭐 지금 사타 쪽 이쪽 회로는 뭐 특별히 지금 보면 전부 다이 사타 이 사우스브리지에서 관리를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보면 사타 관리칩이 별도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그런 보드도 있어요. 별도로 돼 있는 게 있고 이게 없고 여기서 모든 걸 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뭐 케이블, 사타 데이터 케이블, 사타 전원 케이블, 전원 케이블 쪽에서는 12V가 제대로 들어온다. 근데도 이상 작동이 된다 그러면은 하드도 정상이고 그럼 사우스 브리지에서 얘가 제대로 컨트롤 못 한다는 얘기죠. 컨트롤러가 망가졌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전에 이렇게 됐다. 다 요즘 통합되는 분위기가 옛날에 이렇게 됐으면은 뭐 어떤 찾기가 더 좋았었겠나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브리지가 그 사타 인터페이스 에러를 모두 통제를 한다. 사우스 브리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자, 이건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메인보드를 보면, 그죠? 여러분들이 메인보드 수리가 들어왔어요. 메인보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메인보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측정하기 위해서 보면, 물론, 이렇게 앞만 있으면은 여기서만 다 측정하면 좋은데, 그죠? 이렇게 측정하면 좋은데, 이 회로들이 보면, 이 뒤에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전원을 놓고 여기다 CPU를 장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뒤집어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갖고, 덜렁덜렁해서 이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 고정 툴을 하나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뭐 부품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콘덴서 하나가 문제가 돼서 이걸 갈라 그래요. 그럼 뒤집어가지고, 그죠? 여기서 이제 뭐한 다음에 이게 기울어져가지고, 잘못하면 팁을 때려서 이 회로가 망가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를 쓰냐면은, 요 볼트 GDD라는 게 있어요. 요 인터넷에서 파는데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죠? 요 나사 구멍에 나사 결합되는 부분에 요걸 장착을 해서 그죠? 이 뒤집었을 때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해서 뭐 측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부품 교체할 때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의 그 볼트 너트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 측정할 때 굉장히 편한 작업도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것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세요.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옥션이라는 게 들어가서 지지대 볼트 너트 하면 이게 나올 겁니다. 이 미리 수가 있어요. 가능한 이제 좀 짧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어요. 두 개를 쓸수 있게끔 양쪽에 뺄수 있게끔 낮은 거는 그냥 작업할 때뺄 수도 있고 결합할 수 있도록 요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면 되겠죠. 자, 실제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뒤를 지금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다 장착돼 있으니까 옆으로 기울여서 도저히 안 돼요. 자, 여기다 결합을 이렇게 합니다. 나사 체결하는 구멍 있죠? 저 메인보드에 보면, 예, 거기다 결합을 이렇게 합니다.
작업 방법도 아주 쉬워요.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저기다도 이제 저런 식으로 결합해서 좀 꽂고요. 뭐 앞에 측정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놈 CPU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뒤로 뒤집으면 이게 기울어져 버려요. 그래서 미끄러져, TV 미끄러져 나가서 쇼트식이 이렇게 안정되죠. 이렇게 딱. 그래서 뭐 콘덴서 교체할 때도 좋습니다. 아주. 자, 측정합니다. 위에다 올려놨어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수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측정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VC 전압을 잰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가 있겠죠. 뭐 가격도 얼마 안 나가고 작업성도 좋고. 이거 말고 이제 이 보드 지지대가 있는데 가격이 비싸요. 뭐 20만원 막 그러고 한다고요. 그죠?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지지대라는 지지대를 이렇게 팔기도 해요. 이런 것도 있는데, 그죠? 이런 것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이렇게 고정도 하고 뭐 립스보드 할 때도 뭐 쓰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고정해서 쓰는데 이런 것들은 좀 비싸요. 뭐 20만원 이상하고 비쌉니다. 이게, 그죠? 뭐 이런까지 뭐 필요 있겠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이거 립스보드 할 때 이런 거 쓰다가 요즘은 그냥 귀찮아서 안 쓰고 그럽니다. 그죠? 안 쓰고 차라리 어떤 걸 쓰냐면 요런 걸 쓰죠. 요런 거. 자석으로 돼 가지고,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낄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껴 가지고 이렇게 내구층에다가 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요런 것도 뭐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게 국내는 없어요. 그죠? 이게 다 이제 외국에서 이제 구입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잘 안 써요. 그냥 지지대 볼트는 어떤 걸 많이 씁니다. 이게 딱딱 붙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붙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납땜할 때 선 하나 땜하기 위해서 불편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집게 형식도 이게 제공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붙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붙어요. 선을 여기다 물려가지고 납땜도 하고, 뭐 요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납땜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납땜을 합니다. 선 하나 납땜할 때, 이게 자꾸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요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이제 뭐 하다 보면 불편하다. 그럼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또 뭐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꼭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려 그러면 꼭 필요한 거 이상은 사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사장되다 오면 이게 돈이 아깝잖아요. 그죠? 이거 좀 맛있는 거 사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자, 오늘로써 이제 지금 메인보드는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전원 공급 회로, 인터페이스 회로, 클락 회로, 리셋 회로, 바이오스 회로, 시모스 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인터페이스 회로 쪽에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강좌는 부팅 회로 쪽에 대해서 회로 해석 및 고장 점검 수리 쪽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터페이스 강의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 좀 하시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메인보드는 이해가 안 간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기초 강의를 안 들어서 그래요. 전기전자 기초 과정하고 최소한 모니터 실무 과정을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들어서 다음 강의 들을 때는 좀 이해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게 선행 조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올려진 강의는 동영상의 장점이 뭡니까?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가 도움되시면 구독, 클릭,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